이지호님이 아주 재미있는 글을 올리셨네. 지난번 선거 때 우리 가게 앞을 지나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길래 혹시 우리 가게 들어올까봐 문을 잠궜어요. 보는 앞에서. 그랬더니 휙 지나가더군요. 네. 네, 고선거 칼럼입니다.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제작 유통 그리고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하라. 이 딥페이크 연설 딥페이크로 조작된 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연설 영상이에요. 여기 보면 뭐 우선 그러니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윤석열 국민 괴롭힌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46초짜리 예, 가짜 영상입니다. 경찰이 네, 죄송합니다. 네, 서울 경찰청이 이 딥페이크 가짜 영상을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예, 삭제 차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제 예, 그래서 삭제 예, 차단 요청을 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긴급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예, 이 문제를 처리할 겁니다. 예, 경찰은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이 딥페이크 영상 삭제 차단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은 URL 주소를 통해 이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같은 예, 주소로 틱톡, 인스타, 페이스북 사이트 계정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동일인이 한 것 같다.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것을 삭제 차단해달라고 방통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방심위는 오늘 긴급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안건을 심의하고 바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할 것으로 예, 전해졌습니다. 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 동안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됩니다. 근데 딥페이크라고 해서 다 가짜 영상은 아니에요.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후보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선거운동 방식으로 후보 캠프에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건 아니면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이번처럼 완전히 가짜로 딥페이크 기법을 이용해서 만든 영상이건 어떤 영상도 선거 90일 전에는 못 쓰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공직선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온 것만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리고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조작된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예, 윤석열 대통령을 사악한 방식으로 공격한 범죄 행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경찰은 뭐 페이스북, 틱톡이 같은 URL 주소로 사용됐다고 해서 한 사람 동일인의 범죄처럼 일단 보고 방심위에 요청을 했지만 저는 이게 한 사람의 범죄일 가능성보다는 다수의 종북 주사파들의 범죄꾼들에 의한 집단 작업, 제작 유통 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방심위의 심의를 통한 삭제 차단 조치와는 별도로 이것은 곧바로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유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원칙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발전시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파들에게는 그 DNA에 법은 지켜야 한다고 하는 준법 DNA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종북 주사파들과 투쟁을 하더라도 지난 광화문 대집회, 국민혁명, 광화문 국민혁명 때 종북 주사파들과의 투쟁에서도 우리가 법을 다 지켜가면서 투쟁을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저 종북 주사파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자들 아닙니까?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자유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이 체제 하에서 지켜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부정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저 종북 주사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법 90일 전에는 어떤 딥페이크도 안 돼. 그런 거는 종북 주사파들한테는 그냥 장코대 같은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저 종북 주사파 혁명 분자들이 이런 실정법, 이런 선거법,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아 이건 하면 안 되지 이러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이었다면 문재인이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 이재명이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겠죠. 저 종북 주사파들은 대한민국 법체계를 완전히 개무시하면서 살아왔고 일부러 개무시하는 것이 혁명 전략의 일환이에요.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 자체를 자기들이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선거 자체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려가지고 진흙탕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뭔가 좀 돌발 상황을 이끌어내고 어부지리를 얻어내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작심하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거 관련 범죄가 기상천외한 범죄들이 저질러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거를 자유 민주적 질서 하에서 원만하게 치러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아무리 이것이 가벼운 사안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가장 무거운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려면 자유민주적인 질서를 잘 지켜가는 범위 안에서만 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꽃밭을 가꾸는데 전 날강도 같은 것들이 칼 들고 와서 마구잡이로 꽃잎을 베고 짓밟으면서 이렇게 있다면 그 종북주사파들의 그 반헌법적 반법률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한 최고도의 이 수사와 사법 처리를 단행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을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 제작자, 유통 경로, 그리고 배후에 있을 수 있는 저 종북 주사파들의 그 음흉한 공작까지를 특단의 수사와 사법 처리를 통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방심위의 신속한 결정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